자, 오늘, 자, 2021년 수능 물리2의 2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는 포물선을 그리는 두 공이 중간에 만나게 하는 거예요. 시간차를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공식을 외우려고 하면 아주 한도 끝도 없이 힘들 뿐 아니라 나중에 공식 까먹을 수가 있어요. 뭐 다른 게 외울 게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공식을 외우지 말고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제 그 Y 성분, 이제 위로 올라가는 성분, 아래로 가는 성분이 있는데 이거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요. 그래프로 그리면 우리가 다시 쉬워져요. 초기 속도 있어요. 초기 속도, 이 Y로 올라가는 위로 올라가는 초기 속도를 이제 이게 마이너스로 잡아서 V 잡고 가죠. 그러면 어떤 순간 속도 0이 되죠. 이거는 TV 그래프예요. 항상 TV 그래프를 그려요. 거의 대부분 TV 그래프를 그려서 쭉 올라가. 그럼 0이 돼. 다시 또 이렇게 정리해서 속도 늘어나. 그리고 이 기울기는 10이에요. 항상 중력과 속도가 10이니까 기울기가 속도에서 속도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10, 그 중력과 속도죠. 또는 뭐 비탈길 같은 경우는 중력과 속도가 아니고 다른 가속도가 있을 거고. 그럼 이 면적, 이 면적은 이동거리. 포물선을 그렸으면 여기부터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진 요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요 거리만 할 때는 여기서 똑같이 요거를 빼줘서 요 사각형의 면적이 바로 변이죠, 변이. 그럼 요걸 어떻게 구하느냐? 그 변이를 구하려면 요 삼각형에서 요 사각형을 빼면 돼요. 요 사각형하고 해서 요 삼각형이 같은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삼각형에서 빼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시간이라고 치면 이게 시간 큰 T로 그릴게요. 라지 T면 이거는 10T예요. 기울기가 10이니까 10T죠. 그럼 요 삼각형 면적은 요 곱하기 곱하기 나누기니까 5T 제곱 빼기 요거 면적. 이건 T와 V0예요. 그러니까 T, V0는 변이. 이동 거리가 아니고 변이. 뭐 이거 뭐라 그러지? 하여튼 요 높이. 뭐 H라고 할게요. 하여튼 요거예요. 이렇게 돼요. 이게 뭐 물론 공식을 외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저는 공식을 좀 싫어하기 때문에. 왜냐면 까먹어, 공식을 자꾸.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도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또 다른 T, V, 제로라고 할수 있고 이건 TY라고 할수 있어요. Y. 자, 이렇게 됐다 치고 이제 그림을 그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 65인데 이쪽이 탄젠트가 3, 4예요. 그럼 이게 5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60, 닮은 꼴이니까 65 하면 이게 12비가 되었거든요. 이거 12는 4. 10인가? 아니지. 65는 10, 3배, 13배. 이거는 52. 맞나? 5가 13배. 그럼 이거는 13은 52가 되고, 39가 되는구나. 맞나? 3대 4대 5인데 65대 이거는 13배 맞아? 5, 5, 3, 15 그렇죠? 39, 5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로 올라가는 게 50이라는 거지 초기의 속도가. 그러니까 위에 갔다 내려오는 그것이 뭐냐면 요게 공 1에 대해서는 5 곱하기 t 제곱 t1이라고 할게요. 빼기 t1에 52, 52를 곱해. 이게 X의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나중에 5, T2의 제곱. 빼기 T2 빼기, 근데 이건 사각형이 뭐냐면, 보자. 13, 아, 12. 12, 5잖아요. 탄젠트 시타가 두 번째가 5, 10이에요. 그럼 이거는, 12의 제곱은 2는 4, 2, 1은 2, 24, 12, 144, 5, 25, 169. 169는 13의 제곱, 맞나? 13, 13, 3, 3은 9, 1은 3.
13. 160 맞네. 13이야. 그럼 65는 13의 배수겠죠? 65는 지저분하게 하지 않았겠지. 5배 하면 13이지. 5배. 그럼 요거, 요거는 5배 하면 60, 25. 그러니까 이쪽 속도는 25라는 거지. 그럼 요건 25. 응? D2에 25. 이렇게 하나 됐고. 수평성분은 아까는 39 했잖아요. 39만큼 오른쪽으로 39만큼 39 아니 39T1은 이게 60 T2라 이거지. 이렇게 두 식을 풀면 돼요. 두 식을 풀면 그러면 아 귀찮기도 하지만 풀어야겠죠. 네. 이렇게 귀찮게 할 수 있나. 13 맞나. 맞는 것 같아. 무작정 풀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럼 T2는 60분의 39, T1는 3을 넣으면 20분의 13, T1. 그러면 5T1의 제곱 빼기 T 52T1은 5 곱하기 20분의 13의 제곱 T1의 제곱 빼기 25 곱하기 25 곱하기 20분의 13의 T1. 양쪽 다 T1 0은 아니니까 T1을 나누게 되면 5T1 빼기 52는 5 곱하기 20 곱하기 20 곱하기 13 곱하기 13이니까 5, 4, 80. 그러니까 80분의 169 T1 빼기 5, 4. 4. 4분의 5, 65. 야,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는구나. 하면 이거를 빼요. 5 빼기 80분의 169 T1는 52 빼기 4분의 65. 아, 진짜. 이건 80분의 5, 8, 400 빼기 169. 9, 10, 1, 3, 3, 2, 3, 1.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올 것 같지 않은데. 4분의 52 곱하기 4, 8, 5, 5, 2, 5, 4, 20, 5, 4, 20, 208, 208에다가 65를 빼. 야, 이건 진짜 너무 기지분한데. 143, 143. 와, 이렇게 지지분할 수 있나? 이렇게 하면 80을 곱해. 그러면 20. T1은 235분의 143 곱하기 20. 어휴, 이렇게 됐고. T2는 뭐냐? 231 곱하기 143 곱하기 20. 빼기? 아, 곱하기. T2는 곱하기. T2는 T1에다가 39분의 60. 오케이. 와. 그래서 T1 빼기 T2가 우리 지금 우리가 구하자는 T잖아요. 그러면 아, 60, 60인가 60? 60, 60분의 39. T2는 T1에다가 60분의 39. 어. 그러면 2, 3, 1, 143 곱하기 20, 1 빼기 60분의 39.
와, 이건 진짜 지루하다. 20, 13. 이거는 20 곱하기 13이니까 7. 응? 7. 오케이. 20, 지워지네. 그럼 지워질려나? 143, 2, 3, 1, 7. 오, 씨. 2, 3, 1이 7로 나눠지나? 7, 3, 7, 21, 21. 오, 33. 33을 나눠지네. 그럼 33분의 143. 이것도 나눠지려나? 13, 13이네. 곱하기 11인가? 이거는 3 곱하기 11. 오, 그러면 3분의 13인가? 오, 3분의 13 나오네. 오, 이번. 너무 지저분해서 계산이. 좀더 빨리 할수 있겠죠? 하다 보면. 답은 2번인 것 같은데. 답은 찾아봐야겠지만, 어쨌든 답은 3분의 13초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약하면, 이런 문제 나오면 딱이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그리고 공식을 외울 수도 있지만,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동 거리를 구할 때는 요거. 그리고 요만큼을 구할 때는 요만, 삼각형. 해서 각각 구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산하면 된다. 아, 계산 너무 지저분했어. 이렇게 지저분하면 다 맞추기 쉽지 않은데. 하여튼, 그랬어요. 저는 어쨌든 2번을 하겠습니다.